아니 그런데 밥하다 말고 갑자기 땅은 왜 파십니까? 이따 보시면 자연이 준 오븐을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. 예? 오븐을 만든다고요? 밥 짓는 불에 뜨겁게 달궈두었던 돌들을 구덩이로 옮기는 최태건. 이 돌이 지금 이게 보통 뜨거운 게 아니거든요. 왜 몽골 사람들도 이렇게 돌 데워가지고 이 열기로 고기 익혀 먹고 그런 거 하잖아요. 그거와 같은 원리. 바로 이게 초간단 야생 오븐이 된답니다. 밥 냄새를 제거하려면은 장을 발라줄 수밖에 없고.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한 낯선 요리법. 자 이제 열기를 가둬야 하는데. 압력 때문에 아주 잘 익어요. 야 이거 진짜 익어요 이게? 안 되는 걸 된다고 할 수는 없죠. 진짜 되는 걸 된다고 해야지. 전기 없이 가스 없이 뚝심과 기다림으로 만드는 메기찜. 얼마쯤 시간이 흐르고 다시 삽질이 시작됐군요. 어? 궁둥이다. 오. 어? 이 정도면은 삼형인데 다 큰 거죠 이러면. 이게 움직이고 애벌레 같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징그러워하는데 이게 소고기의 단백질의 5배거든요. 호기롭게 말은 했는데 막상 보니 입이 방정이었나 싶기도 하고요. 지금 그거 드신 거예요? 네. 아 오늘 운 좋네. 이런 거 이런 게 보양식이죠. 고단백 보양식. 아, 저 혼자 먹어서 미안하네. 갑자기 생각하니까. 이거 또 파다가 또 나오면은 그건 피디님 드릴게요. 아, 저는 뭐 괜찮습니다. 네. 이제 메인 요리 메기찜을 확인할 차례. 자, 이제 풀어 볼게요. 기가 막힐 거예요. 봐봐. 아, 기가 막히네요, 진짜.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아니, 확인을 했더니 네. 시체라 가지고 자연을 다시 보내주려고. 근데 조금 더 익혀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아, 이거는 네. 아닌 것 같아. 그건 아닌 것 같아. 네. 이거 모자이크 해야겠네, 이거. 이거 완전 젓갈이네, 젓갈. 젓갈이네. 아...